네, 여러 자리에서 자주 뵙는 우리 김명환 위원장님이시지만은 우리 정의당 사무실에서 이렇게 위원장님과 또 우리 간부님들이 방문해서 자리하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환영하고 또 그동안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최전선에서 투쟁해 오신 민영호총 조합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장님께 대표해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선 방침 마련을 위해서 오늘 저희 당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올해 경제 노동 다 어렵습니다. 경제는 몇몇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뭐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는 지금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그저 비판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는가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후퇴를 견제하고 노동 정책을 바로 세우는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노동계가 긴밀히 공조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노동 정책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을 대변하는 우리 정의당과 또 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함께 노동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비로소 위원장께 세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의당이 지금 개방형 경선 제도를 처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개방형 경선 제도를 채택한 것은 6만 당원과 더불어서 300만 지지자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정의당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꽤 많습니다만은 정의당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다 정의당 지지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의당의 개방 경선 제도의 선거인단으로 좀 적극 참여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적임자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조합원 1당적 깎기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현대민주주의에서 어느 세력을 대변할 정당이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사회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정의당을 키울 때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 정의당 당원이 되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당이라도 정치에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당연히 우리 정의당 당원이 가장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정의당은 차별화된 노동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또 ILO 핵심 협약 바로 잡고, 탄력 근로제, 또 노동시간 단축 후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확고한 노동 정책들을 민주노총과 함께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그동안도 함께 해왔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노동자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